콩 털고 계시네. 여긴데. 오, 저거 봐. 엄청 바글바글해. 아, 이거 버들치 맞죠? 그래, 버들치 맞아, 이거. 버들치 맛있어. 도리뱅뱅? 저희 어죽 해 먹으려고요. 어죽? 어. 어떻게 잡으려고? 우리 어떻게 잡으려고? 역시. 아, 보시는 눈이 정확하시네. 보시는 눈이 아주 정확하셔. 어떻게 잡으려고? 어떻게 잡으려고? 네, 저희는 잡는 게 문제지, 참 뭐. 저분은 사냥꾼의 딱 능력을 보여줘. 어머니, 저 이걸로 잡을 거예요. 밥 젠장 갖고 왔어. 이거, 아, 풀릴 것 같은데, 이거. 해놓고, 이걸 하나를 막아. 어? 그럼 물고 이렇게 와. 여기서 주섬주섬 하다가 뒤로 못 가니까 앞으로 가는 거야. 들어가면 끝인 거지, 여기. 나 한 대, 너 한 대 설치해서. 아. 누가 많이 잡나?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잡을 것 같아? 어. 난 이거. 야, 바글바글 하다, 여기. 와. 딱 여기야, 나는. 오. 심슨. 뭐, 자세는 거의 뭐, 무슨. 맨손으로 메기 잡는 급인데? 아, 완벽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설치가 끝났는데 아주 맑은 물에 이렇게 설치를 했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심슨 거, 요게 제 겁니다. 구경은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지? 파, 고튜, 각종 채소들이 있어요. 심슨 이거 뭔지 알아? 열무 같은데? 어, 고수. 알타리. 알타리 맞지? 왜? 알타리. 저희가 먹는 알타리. 이걸 뽑으면, 아, 여기 나와 있다. 여기 있네. 아, 올라왔네. 그럼. 이게 호박. 가지. 이게 가지야. 가지 한다니. 아니야, 이게 시래기 맞아. 좀 튼실한 걸로. 이 두 개 정도면은. 이거 이파리 주워다가 말려서 시래기국 먹잖아요. 어. 봐. 맞다니까? 배추가 지금 속이 이렇게 꽉 찼어. 이제 김장 와. 얼마 있으면 와. 할 거야. 심은 지 한 40일 됐나? 아유, 배추. 괜찮아. 아니, 안 돼. 아, 근데 이렇게 안 주셔도 되는데, 진짜. 아, 가져가서 맛있게 해서 가져가. 마늘, 아래 마늘? 아, 마늘. 가해가 상추. 봐봐. 아, 이게. 상추. 가해 상추는 뭐 익숙합니다. 이게 마늘. 곰치야. 이게 곰치구나. 곰치요? 넓은. 아, 이게. 이게 곰치고. 곰. 저쪽 건 양파요. 양파, 가운데. 저기 양파. 아, 어, 저기 있다. 와. 올라온다. 드디어 찾았다, 보자. 영상에 나와도 돼요, 어머니? 뭘 나오게 해야 창피하게 창피하잖아. 이건 복숭아 나무고. 네. 저건 편백 나무고. 저건 토란. 개구리 입같이 생긴 거. 어. 이거는 까죽 나무고. 이게 가죽 까죽 나무야? 응, 까죽. 까죽 나무가 네, 뭐야? 까죽 전도 부쳐 먹고 하지. 까죽 나무. 두릅 나무야. 두릅. 두릅. 예, 네, 두릅이야. 그게 커서. 두릅. 여러분 이게 두릅 나무래요. 어. 그리고 이건 뭐예요? 선인장 같이 생긴 거? 선인장. 아, 이거 진짜 선인장이에요? 어, 그게 그거. 어, 아, 그렇구나. 신선초라고 하지, 그거. 보고. 신선초? 이게 부추. 아, 부추도 이렇게 있구나. 부추. 아. 이게 꾸지뽕이야, 이게, 밑에. 네? 꾸지뽕. 꾸지뽕? 뭐 하는 거예요? 뽕인데, 가시 있는 꾸지뽕이라고 약채 쓰는 거예요, 저기. 아, 꾸지뽕. 약초. 약초야. 이 뒤에 요거요? 응. 요거? 것 요거? 이게 꾸지뽕이요? 응, 꾸지뽕. 어, 가시가 달린 뽕, 응. 뽕이네. 이건 헛개예요, 이건 헛개. 헛개는 알죠? 헛개는. 아, 이파리가 저 약간 깻잎같이 생겼는데, 응. 그게 헛개예요? 응, 저건 헛개. 저 헛개 열매 갖다가 차 끓여 먹잖아요. 응, 그치, 그치. 간에 좋은 거. 가시오바피에. 어디요? 어디? 요 약초 이거. 요거. 어, 그게 가시오바피고, 이거 가시오바피. 미나리. 이거 미나리고. 어떤 게 아, 저 미나리. 아, 저기 있네, 미나리. 이건 고구마. 고구마. 이거는 저기. 어. 찐빵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팥버물 있지? 네. 팥버물이요? 어. 응, 앙꼬. 이게 팥나무야. 앙꼬? 응, 이게 팥나무가 이렇게 생겼어. 아, 이 안에 콩처럼 팥이 있구나, 그죠? 이게 뭐예요? 몰라, 무슨 버섯인지 몰라. 스틸품 같다, 스틸품. 스틸품 같은데 이게 버섯이래. 이거는 선인장이요? 그거 따먹어봐봐, 하나. 그냥 먹어요, 이거를? 응, 그냥. 어떤 맛이야? 약초요. 이거 씨는 어떻게 해요? 씨 할래 그냥 깨물어 먹어. 오. 맛이 없어. 이게 아까 그 들깨구나. 이걸로 깨 볶아서 기름 내는 거예요? 어, 기름살. 이거 이렇게 말려서. 이게 새싹보리야. 보리를 어. 끝까지 여기서 해서 추수해요? 아니야, 이건 이제 새싹 벼서 먹으려고. 네. 지금 말렸다가 새싹보리 가루로 먹으려고. 이게 아옥나무야, 아옥. 아옥? 아옥국. 아욱국 볶잖아. 아욱국 할 때 그 아욱. 응. 이게 대추나무요. 대추, 나 대추나무는 알아. 여기에 사랑이 열리잖아. 아이고. 봐봐. 아죽가리요? 아, 야, 아죽가리래, 아죽가리. 아, 이런 거 본 적 있는 것 같아. 쪽두리요? 네, 이게 쪽두리 같이 생겼다서 쪽두리 꽃이라고 그래. 아, 쪽두리 꽃. 응.
근데 나비꽃이라고도 하고. 나비꽃이요? 와, 근데 여기 있는 것 중에 절반을 난 처음 들어봐. 이게 텃밭이 사실 그렇게 막 광범위하게 크진 않은데. 도라지도 있고 저기 다. 도라지요? 도라지가 여기 있다고? 도라지꽃 맞아. 이게 도라지야. 그 꽃 잡으면 뽁 소리 나잖아요. 예, 뽁 소리 나지. 방울토마토는 조금 익숙하지 우리가. 근데 방울토마토 치고 되게 큰 거 아니에요? 이거는 큰 토마토고 아. 방울토마토는 저 작은 거고. 작은 거 옆에 같이. 저게 돼지감자요. 돼지감자라고 참 나오지 사연이고. 예. 이게 돼지감자. 어떤 거요? 이게 큰 나무 이거. 이거요? 아니 이거. 이거요? 응, 그게 돼지감자요. 아. 이게 돼지감자. 이게 그 저희가 아는 그 감자요? 돼지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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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쪼만해가지고. 응. 돼지감자. 돼지감자. 무수 이거 큰 거 봤어? 무. 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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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그냥 무구나. 일반 무. 이건 또 돼지파야. 돼지 그 꿀꿀 돼지파요? 응. 돼지파래. 이름이 돼지파. 그 이게 작아요 더? 이파리가 이상하지? 어 옆으로 네. 났네. 틀리지? 저 쪽파하고 이거 틀리지? 아 이게 좀 약간 누가 짓밟은 것처럼 생긴 게 아, 돼지파고. 이게 쪽파? 쪽파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저거는 코끼리 마늘이야. 코끼리 마늘이요? 코끼리 마늘하고 이런 마늘하고 틀리지. 아, 엄청 커요? 어. 양파 마늘. 양파 마늘이요 마늘이? 이건 뭐예요? 이건 그냥 대복숭아. 아 대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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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복숭아. 개복숭아. 나가잖아. 개복숭아. 검정콩. 응. 검정콩. 감나무 밑에 인동초요? 은행나무요? 청양초요 이거 이때. 어? 아. 아 냄새 맡아봐. 와, 야. 와. 후렴이, 후렴이. 그걸 먹어? 이건 머우. 머우? 응. 이거는 치나물이야, 이거. 치나물. 꽃에서 이렇게 됐어. 치나물. 아, 치나물이요? 응. 인동초 꽃이에요? 응, 인동초 꽃, 이게. 꽃도 먹어요? 꽃, 이거 약초로 쓰는 거예요. 꽃 자체를? 응. 지금 한 바퀴 다시 돌면서 이름 뭔지 물어보면 모를 것 같아. 모르지. 예. 네. 인동초고, 지금 말이 여기 돼지 쪽하고 코끼리 마늘이고. 그렇답니다. 이 정도면은 저희 충 어우 너무 잘 구경했어요. 어, 이제 골고루 다 찍었네 이제. 다 찍었어. 어.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어 알았어. 어. 네. 많이 찍어가. 네네. 중간 점검 한번 봐봐 네가. 많이 있어? 뭔가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있다고? 많아. 오. 많아 엄청 많아. 야 뭐 보여? 야, 엄청 많아. 건져도 되겠는데? 오. 오. 좋아. 그래. 우와. 아, 나도 뭐 좀 잡았어, 보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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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확실히 많이 잡았다. 내가 확실히 많이 잡았다. 여러분, 이게 버들치입니다, 버들치. 야, 이 정도면 됐어. 많이 잡았어. 씻어서 무식하게 끓여, 그냥. 자, 이제 끓인 거를. 이거를 다 갈아서 일단 넣고. 야, 기름 보이는 거. 고깃기름. 육수만 저희가 만들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육수에다가 밥만 넣어서 야채랑 같이 고추장, 된장 넣어서 버무려서 먹으면 요런 느낌. 야 이거 시래기로 해가지고 이거 시래기 더 넣을까? 응. 와 요런 감성. 생각보다 성공적인데? 어 이거 한번 찍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말이야. 와. 와. 이물고기 중에는 만만한 건 버들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 맛있는 거에다가 풍경까지. 여기가 뒤에도 좋고 앞에도 좋고 옆에도 좋고 지금 너무 좋아. 한 입 먹고 하늘 보고. 아, 한 입 먹고 하늘 보고. 이런 데 있으면 진짜 근심 걱정 없으면서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스트레스 덜 받고. 자동차 소리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들리고 조용하니까. 이 망할 코로나 때문에 또 외부에도 잘 못 나가고 정말 좋습니다. 어죽도 맛있고 뭐 재미도 있었고 좋은데 이 자연 자체가 너무 이 공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계속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계속 시야가 이렇게 바깥만 보여. 네 여러분 오늘 왜 네가 이래. 따라하는 거야. 버들치 어죽을 만들어 먹는 컨텐츠를 했는데 보시는 여러분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